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오늘 또 특별한 손님이 한번 와 계셨어요. 오늘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비춰주세요. 네. 가실 수도 있어요. 아니야. 다시 저 있잖아. 어디. 한번 일어나주세요.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뭐요? 언젠가 생기겠죠? 혹시 찬수님, 다시 혹시 창희, 솔로, 찬도, 준, 선배, 회요, 혹시 찬수, 소, 준이, 저분, 저분 찬수, 소, 저분대, 회요, 혹시 동수가 슬로우 그, 그거 듣고 제가 칭찬을 하는데. 저한테서는 맨날 본대요. 1ヶ月前。飲みました。ヨンスの一番作ってくれる料理で好きなものは何ですか？最近僕の兄貴のお店からギョンスが作ったんですけど、なんか辛いパスタ。はい、食べました。美味しかったです。僕の兄貴が料理、シェフでしたけど、その兄貴より、ギョンスの方が美味しかったです。요즘에 제일 생각나는 게, 정승환, 디오라는 우리 아티스트가 있거든요. 디오요? 네, 엑소에. 조경수 씨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사실 둘이서 노래를 굉장히 평소에도 자주 불렀었는데, 요즘에 이제 조경수 씨가 지금 군대에 가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 좀 노래 한번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경수. 경수는 되게 느긋하고 재밌게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재밌었는데, 경수는 막 자기 농사 짓고 살고 싶다고 막 이랬으니까, 이건 약간 경수의 미래 삶을 체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물이랑 된장만 있어도 맛있을 수 있어요. 된장이 맛있어요. 정수가 그랬거든요. 된장찌개는 그냥 된장이 좋은 된장이면 된다고.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재료만 있으면 된장찌개는 어떻게 끓이셔도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수 거는 좀 고급 한식당에서 나오는 된장찌개도 같은 느낌이고, 저는 그 1인분에 3,300원짜리 냉동 삼겹살집에서 나오는 된장찌개 맛. 근데 그 냉동 삼겹살집에서 먹는 된장찌개가 솔직히 더 맛있어요, 지금. 아마 그게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순서는 아까 제가 한 거.